안녕하세요.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바로 BJ페즈가 자랑하는 항공VR입니다. BJ페즈의 항공VR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을 드론으로 360도 촬영하여 마치 하늘을 나는 듯이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을 바라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기분 함께 느껴보실까요? 저희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5개의 개발 지역이 존재하고 이 5개 지역은 총 23개의 개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항공VR로 제작된 곳은 명지지구, 두동지구 등 12곳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새롭게 제작된 바로 이곳,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기대되는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의 미래 모습, BJ페즈 항공VR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우선 진해신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멋진 바다가 펼쳐져 있네요. 자, 그럼 진해신항은 이 바다에서 어디에 어떻게 생긴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럴 땐 우측 하단 인포 버튼을 클릭.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4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진해신항의 미래 모습입니다. 진해신항은 총 사업비 12조 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으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자동화 항만인 스마트 물류 허브 항만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진해신항이 기존 부산항 신항과 연계되면 세계 3위 수준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갖춘 동북아 항만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항만 건설로 엄청난 고용 효과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진해신항. 진해신항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첨단 복합 물류와 주거 단지의 중심인 두동 지역, 그리고 항만 배후 단지, 콜드체인 클러스터, 물류 유통 단지와 함께 여가, 휴양 시설로 이루어진 웅동 지역 등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의 개발 지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VR 화면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거제도가 보이고요.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덕도 신공항도 보이네요.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도 저희 BJ페즈 VR로 감상하실 수 있으시니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풍경은 2021년 5월 가덕도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허전하시죠? 그렇다면 다시 인포 버튼을 클릭. 짠! 미래에 건설될 가덕도 신공항의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소음 피해 없이 24시간 운영될 공항으로 만들어질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은 연간 여객 이용객 3,500만 명, 화물 99만 톤, 총 사업비 7.54조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며 장애물 없이 안전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가덕도 신공항은 새로 조성될 진해신항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주변 지역이 항공과 항만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복합 물류 허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해신항과 마찬가지로 가덕도 신공항 주변에도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지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계물동량 6위, 환적항만 2위를 자랑하는 신항만지역, 첨단제조산업의 전진기지인 지사지역, 국제업무단지와 연구센터, 교육시설과 주거단지 등
국제 비즈니스와 생활 인프라를 갖춘 명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 지사 지역과 명지 지역 또한 저희 BJ페즈 항공 VR로 랜선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BJ페즈 항공 VR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을 검색한 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메인 화면에 바로 VR 체험존 버튼이 보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분 앞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 등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층 홍보관에서도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놀러오세요. 복합 물류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와 고품격 관광 레저가 공존하는 경제특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함께 항공, 항만, 철도를 연계한 복합물류 트라이포트의 중심지로 거듭나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